42살에 결혼해서 44살에 출산을 했습니다. 우리나라는 무통분만을 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? 무통분만이 생긴 지는 그게 옛날부터 있었는데요. 그거를 산부인과 의사가 시술을 못하니까 마취과 의사가 시술을 해주잖아요. 그러니까 산부인과와 마취과의 이 시술이 협업이 되면서부터죠. 그러니까 제왕절개 할 때는 사실 그게 경막의 마취인데요, 척추에. 그 방법은 오래됐어요. 한 30년도 넘었을 것 같은데요. 자연분만 할 때 보통 몇 시간 정도 아플까요? 그게 이제 산모들은 분만실 들어가시면서를 계산하시고요. 분만실 들어가서 애 낳은 시간까지가 진통 시간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는데, 저희는 3cm부터를 계산을 해요. 3cm 열렸을 때 자궁 입구가, 그 전에는 이게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고 이틀 걸릴 수도 있고 3, 4시간 걸릴 수도 있고, 3cm까지는 이게 분만 준비 기간이거든요. 근데 그때도 아프긴 좀 아파요. 근데 그거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빼고 3cm부터가 이제 진짜 이제 분만을 위해서 자궁 경부가 벌어지고 배가 뭉치는 걸 따지면 초산은 6시간에서 8시간, 경산은 2시간에서 4시간. 초산이어도 분만이 빠른 산모가 있고 오래 걸리는 산모가 있잖아요. 이거는 왜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? 그건 이제 결국은 산도와 아기 머리의 이 역학관계에 의한 차이겠죠. 또 초산에 아기 잘 낳는 분들이 일단 키가 크시고 골반이 여성형 골반으로 이렇게. 네, 이런 분들은 자궁문이 한 4, 5cm만 열리면 그냥 쭉 내려오세요. 근데 보통은 4cm에서 8cm 사이가 제일 오래 걸리거든요. 거기가. 그게 이제 짧냐, 기냐의 차이예요. 초산과 경산의 차이도 그러고 쉽게 낳느냐, 마느냐도 거기서 다 결정되는 거거든요. 대충 체형을 보면 아, 이 산모는 좀 쉽게 낳겠다. 겉얼굴이 얼굴 체형을 보고 아니라 내진해서 체형을 보고 모르고요. 내진해서 엑스레이로도 안 보이고 오로지 내진으로만 알 수 있어요. 그러면 자연분만을 하다가 보통 얼마나 오래 걸리면 제왕절개로 넘어가는 거예요? 보통 이제 이게 2시간 동안 진행이 없을 때. 근데 3cm 저는 안 따지고 이제 4cm 열렸는데 2시간 뒤에도 또 4cm예요. 그럼 1시간 뒤에도 4cm고 2시간 뒤에도 4cm면 생각을 해보죠. 첫째, 진통이 제대로 안 왔나? 그러면 더 아프게 촉진제를 더 올리고. 두 번째, 왜 산모는 잘 아파하는데 왜 안 벌어지지? 골반이 너무 좁으시나? 아니면 아기가 눈이 땅을 보면서, 겸손하게 땅을 보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자꾸 하늘 보는 아기가 있어요. 얼굴을 하늘을 보면 여기 치골에 걸려서 아기가 못 떨거든요. 아, 아기가 머리가 방향이 안 좋나? 이제 이런 것들을 그때는 확인해 보죠. 진행이 2시간 안 되면, 아니면 6cm에서 2시간 멈췄다, 8cm에서 2시간 멈췄다, 자궁문이 다 열렸는데 2시간 멈췄다 이러면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보죠. 4cm에서 8cm가 제일 아프다고 하셨는데, 그럼 무통주사는 언제 맞는 거예요? 그러니까 무통주사를 이제 4cm부터 놔주는 거예요. 우리가 4cm에서 다 열릴 때까지, 이때가 제일 아프니까 무통주사를 맞으면 덜 아프니까 이렇게 힘을 덜 주잖아요. 그러니까 근육이 이완돼서 그 시간이 짧아지죠. 그 시간을 짧게 해주니까 편하긴 하죠. 무통분만이 너무 잘 되면 진통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잘 못 느껴요. 그러니까 진통이 세게 오니까 그때부터 막 호흡을 가다듬고 힘을 세게 줄 수 있는데, 이게 생리통같이 살짝 오다 마니까 임산부가 힘을 못 주는 거죠. 이제 마지막에 단점 아닌 단점인 거죠. 무통주사는 한 번만 맞는 거예요? 이제 경막의 마취라고 그래가지고요, 척추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처음에 꼽은 다음에 그 바늘 구멍 안으로 가느다란 실을 이렇게 해서 여기 어깨로 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거든요. 그러면 처음에 약을 주면 그게 한 두세 시간 효과가 있어요.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, 아, 더 맞아야겠다, 진통이 길면 여기서 주사를 또 놓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아기 낳고 나서 이제 그 꼽혀있던 관을 뽑는 거죠. 무통분만 하면 아이한테 안 좋으니까 그냥 진통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. 이제 그게 옛날 얘기죠. 그게 이제 아이한테 안 좋을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, 그런 얘기, 마취제 성분이 아이한테 간다. 아니 뭐 우리가 먹는 샐러드에도 농약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뭐 먹는 물병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 것이고, 뭐 딱 한 번, 한두 번 맞아봤자 한 번이나 두 번 맞는 건데 아이한테 안 좋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.